예, 소개받은 김현입니다. 갑자기 주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조금 토론회가 좀 흐트러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맞춰져 있고, 이것은 굉장히 현실의 문제하고도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지만은 좀더 크고 좀더 장기적이고 좀더 본질적인 계획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그런 문제보다는 다른 것으로 좀 문제가 좀 이동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원체 지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뭐 조금 더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 토론자들의 토론은 플로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금 더뭐 속도를 내서 좀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서부학 교수님의 발표문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이 귀중한 자리에 토론문을 듣고 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은 토론문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만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이는 뭐잘 정리가 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토론문 이외에 검찰 조직 변화를 지적하셨는데, 검찰 조직 변화와 관련해서 검사 인력 재배치와 검찰 수사관의 인력 활력과 검찰 조직, 이세 가지의 변화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제도개혁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또는 개정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규칙을 집행하는 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률만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만든다고 해서 제도개혁이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관만 바꾼다고 해서 또 제도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그 기관을 같이 바꿀 때만이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도개혁이 포함되어 있는 더큰 형태의 개혁은 문화라든가 의식의 개혁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제도개혁 중에서 규칙의 개혁 부분은 관심이 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관의 개혁, 기관을 어떻게 축소 또는 재조정 또는 재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점은 조금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 오늘 대체적으로 서부학 교수님께서 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개혁을 위한 관점으로서는 행정부 중심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서부학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역할도 그게 맞추어서 재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행정부의 우위 또는 행정부의 재량, 이런 부분은 존중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행정부로서는 또한 법을 집행하는 데에서 재량을 또 가지고 있죠. 입법부도 양극단을 제외하고선 헌법을 집행하는데,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데서 입법의 재량을 가지듯이 행정부도 재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개의 정답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과 어떤 숙고, 서로 상호 존중 과정에서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는, 중도의 방향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과 실무 중심의 개혁이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측면입니다. 통계와 증거에 기반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나 기관을 개혁할 때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있고 또는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거와 통계에 기반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태 조사와 조직 진단이 필수적이죠. 그다음에 이러한 그 개혁에 따른 법령과 규칙의 개혁, 그다음에 기관의 개혁에 따른 현장 실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 경찰들에 대한 교육, 이것이 사실은 현장과 실무의 개혁을 안착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혁이라면은 절반 정도밖에 개혁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개혁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개혁에는 반드시 중립이 필요하죠. 중립이 필요한데, 그 중립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중립은 아니고
현재의 시대의 흐름,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개혁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권력기관 개혁과 또는 사회개혁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개혁의 이제 본래의 뿌리는 역시 민주주의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것이 경찰의 자질론에 근거했다라면 지금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6년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욱더 더 발전시키는 다른 개혁 작업이 검찰개혁을 도와주고, 또한 검찰개혁이 또 그런 민주주의 발전에 봉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외에 다른 개혁 과제들, 뭐 경제 또는 정치, 그다음에 언론, 반부패, 재벌 개혁 등에 대해서도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수사권 조정 관련 몇 개의 쟁점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방향은 서부학 교수님 지적대로 가능한 한 축소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 그다음 수사권 경합 시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권 경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디지털 증거를 주로 확보하는 문제로 바뀌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약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통제 부분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그에 따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이의신청권은 재정신청과 검찰 항고 제도와 중복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 아닙니다만 한 10년 전에 문제가 됐던 인권옹호 직무 방해죄의 문제가 그 검사의 수사 지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할 때는 뭐 극단을 배제를 하고 과감과 절제 사이에 이제 중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검찰을 도와서 잘 계획을 할 것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도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또 검찰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검찰을 좀 도와서 검찰이 별 무리 없이 그리고 마찰 없이 계획을 하도록 돕는 것이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큰 틀에서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는 돼서는 안 되겠죠. 큰 틀에서의 개혁이라는 큰 방향을 두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또한 국가조직법, 정부조직법, 국가구성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이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